함경도 나진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윤선희 씨. 같은 동해를 품고 있는 속초는 정겨운 고향 같은 곳입니다. 항구에선 싱싱한 해산물들이 발길을 잡습니다. 윤선희 씨에겐 이 모든 게 다 살아있는 연구 자료. 직업이 요리사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연산 우럭.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우래기라 그래요. 우래기. 우래기. 피란 나왔지만요. 아, 피란 나왔지. 우래기. 지금 여기가 피란 남산이 많아가지고. 실향민이 많아. 우리 이북 사람들이 다 실향민 마을에서 살아가지고 북에서 피란 나와서 아바이 마을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하면은 지리로. 서울 말로 지리. 우리 저기. 이북 사람 말로는 이제 작물. 네, 네. 같은 바다에서 얻은 것들이지만 남과 북에서 부르는 이름은 영 딴판입니다. 돌가재미. 우리가 돌가재미. 얼굴로 한몫하는 이 녀석도 마찬가지죠. 북한에서는 오롯이라 그러고 우리 한국에서는 도치라고. 네, 도치. 북한에서는 오롯이라 그러는데. 네, 네. 그런데 이 꽃새우처럼 처음 보는 녀석도 있습니다. 일단 먹어봐야 그 맛을 알겠죠?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거는 네. 까야 돼, 껍데기를. 아, 지금 생 거로 먹는 거예요? 작은 거는 이렇게 머리만 띄고 요 꼬랑지만 자르고 먹어도 관계없어. 신선하네요. 자, 아무리 비싸도 하나 더 먹어봐. 감사합니다. 간이 다 돼 있어. 바다물이니까. 나는 것들도 이제 종류가 비슷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북한에는 이제 꽃새우라는 게 없어요. 지금 꽃새우는 이제 한국에서 처음 봤어요. 네, 그리고. 수족관 자체가. 수족관이 너무 그냥 볼수록 그냥, 야, 이걸 너무너무 부러워요. 이거 진짜. 막 그냥 탄석이 나올 만큼. 그러니까 너무 싱싱하게 보관할 수가 있는 보관 시설이 잘 됐다는 얘기죠. 네. 특히 생선을 날 것으로 먹는 회 문화는 북에선 경험하지 못한 낯선 풍경이었다는군요. 그대로 거의 먹을 수가 없지. 그렇지. 거기 전까지만 해도 수석관이라는 게 없었죠. 근데 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거의 잡아서 말리던가 아니면 염을 해서 보관하는 방법이었거든요. 남과 북은 같은 식재료라도 조리법이 많이 다르죠. 속초는 실향민들이 정착해 살던 곳으로 북한 음식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북촌 아바이 순대. 응. 북촌 아바이 순대. 응. 여기. 여행을 핑계 삼아 이곳을 찾아온 이유도 실향민들의 음식과 실제 북에서 먹던 음식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랍니다. 오늘 먹어볼 음식은 아바이 순대. 재료와 조리법까지 꼼꼼히 따져가며 맛을 봅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먹던 순대와는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북한 오징어 순대는 이거 오징어라고 안 그래요? 낙지라 그래요? 낙지. 네, 북한에서 낙지라 그래요. 북한은 서해 쪽이 많이 발달이 안 돼 있어서 동해에서는 오징어를 북한에서 낙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낙지 순대라고 그러거든요. 네, 낙지 순대. 그리고 이제 그냥 일반 순대라 그러지 아바이 순대라 그래서 따로 이름을 아바이 순대라고 붙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순대는 다 같지만 그런 차이가 조금 있고요. 변한 게 음식만은 아닐 겁니다. 떨어져 살아온 세월만큼 많은 것들이 달라졌죠.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빨래 방치. 저도 이제 그 월남자 가족의 한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큰아버지도 이쪽으로 오셨고.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는 한국이 이제 GDP가 굉장히 올라가고 잘 산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런 시절이 있었으리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했어요. 우리들의 삶과 이분들이 이쪽에 정착했을 때 삶이 비슷하지 않나 싶어서 굉장히 이곳은 어떻게 보면 저희 고향같이. 월남자 가족이라는 말은 떨쳐낼 수 없는 낙인이었습니다. 곁을 지켜주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아들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했지요. 내 목숨이
외국으로 나갈 기회를 얻은 선희 씨는 2008년 주저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국수를 수동으로 눌러서 먹는 거예요. 국수 기계. 아, 그럼 거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이거 북한 거예요. 북한에서 우리가 이제 집에서 쓰는 거, 집에서 쓰던 거. 북에서 가져온 것이라곤 이 낡은 국수 틀이 전부입니다. 일단 구멍에다 넣고 그다음에 이제 면을 이렇게 누르고 다시 두 번째 2단 넣어서. 아버지가 얼큰하게 술 한잔 하시는 날이면 어김없이 국수 틀을 누르곤 했다지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그 술을 좋아했었는데 항상 우리 아버지 하는 말씀 중에 손주 후면이라 술을 먹었으니까 꼭 손에 국수 한잔 먹자 국수 먹자 맨날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때는 아버지 술 마시면서 왜 술 그 맛있는 국수를 술 마시면서 손주 후면이라고 드시냐고 그냥 그래서 국수만 드시면 얼마나 좋냐 이러면서 그 아버지 술 마시는 게 미워서 그러면서 이제 미워서 덜렁덜렁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국수 눌러줘도 생각이 나고요. 가족은 그렇게 사진 몇 장으로 남았습니다. 거기 술 좋아하던 호탕한 아버지와 자식 걱정에 늘 잠 못 이루던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엄마, 아버지, 이거 저예요. 전문직에 종사했던 부모님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물려준 출신 성분의 멍에 선희 씨는 주어진 운명을 거스르는 모험을 감행했지요. 그렇게 8년 한 케이블 방송 음식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목을 받기까지 참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사람이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더 알수록 더 초라해지고 더 알수록 더 숨고 싶고 이런 생활들을 제가 3년 이상 했죠. 3년 지나면서부터는 조금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숙명으로 받아들이자.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수 있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거를 제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3년이 지나면서도 아마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나니 모든 것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떻게 북한에서는 이쁘게 하잖아요. 기본만 이제 그 화장 그 파운데이션 정도 그리고 이제 눈썹 살짝 그리는 정도로 끝나죠. 나만은요. 눈에다가 이제 아주 그래서 일단 눈이 확 돋보이게 할 수 있는 화장법. 네. 그러면 누구한테 배웠어요? 저요. 저희가 다른 공부는 안 하고 이 공부 제일 먼저 했어요. 화장도 배우고 요리도 다시 배우고 배워야 할 게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청계산 자락. 주말이면 등산객들로 붐비는 이곳이 요즘 선희 씨가 새롭게 도전장을 내민 일터입니다. 붙을 거예요. 몇 달 동안 준비한 북한 음식 전문점이 문을 열었는데요. 주방에서 음식 맛을 책임지는 것이 그녀의 몫입니다. 북에서 국수 틀까지 들고 왔을 정도니 면발 뽑는 기술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처음으로 제가 가게를 열고 오늘 지금 오피스를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조금 오늘 복잡한 날이에요. 바쁘고 복잡하고 네, 정신없는 날. 북한 국영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갈고 닦은 손맛에 남쪽에서 배우고 경험한 솜씨까지 더해졌습니다. 저 이걸 드실 거. 되도록이면 면을 물이 자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물을 되도록이면 꼭 짜주세요. 그래야 먹을 때 맛있어. 북한 음식만큼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요리하고 싶은 욕심도 있죠. 어머나. 가시가 살아있어, 가시가. 네. 네. 여기가 살아있어요, 지금. 비가 요즘 왔으니까. 네. 워낙 농사 짓는 그 방법이 워낙 또 필요하고. 난 이제 한국 오니까 신기한 게 오일을 어떻게 이렇게 딱 곧게 이렇게 키우는지 몰라.
구강하면 어이가 다 U자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꼬부라졌어요. 휘었어. 그냥 가만 방치해두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평소 북한 음식에 관심이 많던 권태균 사장이 선희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음식 사업을 하다 몇 번 실패를 한 터라 노련한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저희 사부님이고 저는 이등병입니다. 새롭게 새롭게 이제 어떤 정말 새로운 음식을 배우기 위해서 제가 사부님으로 모셨습니다. 서로가 살아왔던 길 중 사상이 다르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여기서 적응하는 굉장히 어려움들을 상당히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멘토가 되어줬으면 하는 역할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북한 음식 중 선택한 메뉴는 초계탕입니다. 삶은 닭고기를 듬뿍 넣고 그 위에 갖은 채소들을 얹어 만드는 전통 음식인데요. 북한에선 쉽게 맛보기 힘든 고급 요리 중 하나입니다. 계란을 손가락에 두 손가락에 감고 엄청나게 많은 거를 넣어야 네. 우리 선조들이 옛날에 좀 참 정말 아주 여름에 보양식으로 즐기던 거라서 재료들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초계탕의 진수는 육수입니다. 닭을 곰탕처럼 뽀얗게 고아 만든 이 육수에는 선희 씨만의 비법이 숨어 있다는데요. 최고라고 자칭할 수 있는 우리 육수. 진한 닭 육수에 상큼한 맛이 더해져 여름 보양식으로는 이만한 게 없다죠. 자, 초계탕 나왔습니다. 초계탕을 다 먹고 난 후엔 쫄깃하게 뽑아낸 메밀국수를 말아 먹습니다. 이 정도면 한 끼 식사로 훌륭한데요. 입맛도 취향도 다를 테니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지요. 혼자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1인당 뭐 15,000원이나 네, 부담스러우시고. 네. 두 사람까지도 부담이 될까? 세 사람은 먹으면 그런 데도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한두 사람 와서는 아, 네. 그런 음식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사람들 비용을 따로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다는 칭찬도 들었지만 쓴소리도 좀 들었습니다. 음식만큼은 자신 있는 선희 씨지만 손님들 눈높이에 맞추는 요령도 앞으로 배워야 할 숙제입니다. 처음에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다. 1인짜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1인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고급한 음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조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나쁘셨어요? 아니요.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저를 올라가라고 해주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넘어져도 괜찮다. 바닥을 짚고 다시 일어서면 된다. 실패를 거듭하며 선희 씨가 얻은 건 그런 자신감입니다. 오랜만에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왔어? 자, 뭐야? 잘 있었어? 아들 집 오면서 먹을 것부터 챙겨온 걸 보니 영락없는 한국 엄마입니다. 에휴, 그래. 날씨 덥지만. 더워. 오늘 엄청나게 나올 덥다. 야, 엄마 이렇게 김치랑 같이 와야 되냐? 응? 맛있게. 찌개 김치인가? 찌개 김치, 막김치, 보쌈김치랑 들어가는 거 있잖아. 공장은 좀 안 돼? 선희 씨가 준비한 게 김치만은 아닙니다.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순대도 직접 만들었다는데요. 남한에 내려온 뒤로 가장 그리운 게 고향에서 먹던 이 순대 맛이라는군요. 맛있어? 맛있어. 무지하게 먹고 싶었죠. 한국에도 순대 있잖아요, 남한에도. 당면 순대는 아직까지 입이 안 맞아요. 가끔이라도 좀 배고플 때. 북한에선 순대에 당면이 아닌 찹쌀을 넣는답니다. 특별한 날 먹는 음식이라 좋은 재료로 공을 들여 만든다는데요. 사실 오늘 이렇게 순대까지 만들어 온 건 아들을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고향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날이기 때문인데요.
푸드트럭 사장 경빈 씨가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아니, 왔어. 함경도 아지매 서울에 떴다는 그 주인공인가요? 아, 어머나. 신랑 왔다. 야, 나는 아 나랑 좀 가만히 한번 좀 조용히 만나다니까 왜? 비싸게. 조용히 왜? 요즘에 밖에 나와야 돼. 얼굴 시커멓게 다. 멋있는 사람 나 뭐 세월이 흘러가도 멋있어. 멋있어? 잘생긴 사람. 그, 선희 씨와 경빈 씨는 고향도 같고 직장 생활도 함께한 오랜 친구입니다. 서로 도움도 주고 받고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 이젠 가족이나 다름없죠. 7명, 8명 올 것 같아요. 우리 고향에서 같이 온 친구들끼리 모여서 생일 때는 뭐 생일 축하도 하고 또 그러지 않은 달에는 한 달에 한 번씩도 모이거든요. 모여가지고 고향 추억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뭐 부모님들 서로 다 알거든요. 그 이야기도 좀 하고. 오, 떡, 제 떡도 잘한다니까요. 친구들이 모이는 날이면 선희 씨는 음식 준비로 밤을 새곤 합니다. 꼬리떡. 뭘로 만든 거예요? 쌀로 만든 거죠. 쌀로 만들어서 이거 쪄가지고 빚는 거예요. 메뉴에 빠지지 않는 게 이 꼬리떡인데요. 귀퉁이가 꼬리처럼 생겼다 해서 붙은 이름이랍니다. 쌀 제거로 좋은 걸 썼나 봐. 떡이 아주 쫄깃쫄깃하네. 꼬리떡 역시 아무리 한국인 꼬리떡이 꼬리떡이라는 이름이 한국에는 없어. 그래? 꼬리떡 역시 아직 꼬리떡이라는 게 지금 우리 평양하고 개성에 기생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생들이 사랑했던 떡 모양이 이뻐서 기생들이 굉장히 사랑했던 떡이에요. 우리 잔치 때도 먹고요. 명절에도 꼬리떡을 해 먹어요. 친구들이 하나 둘 모이니 잔칫날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 제주도. 네. 지금 반갑다요. 운하 씨. 야, 선생님 오늘 수고 많아. 선희 씨 손이 바빠지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고향 음식들이 한상 가득 오릅니다. 얼굴만 봐도 좋은데 진수 성찬까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죠. 오늘 했어 밤에? 아니 밤에 누나랑 물 먹겠어? 나 그 사탕에서 떨어진 거 나한테 갈 거야. 어떻게 알았나 봐. 언니 심도 심도 명절에는 심떡이 빠질 데가 없잖아. 무슨 대사집이나 명절에는 무조건 심떡. 심떡 집에 가서 쌀하고 바꿔주면서 줄 서 있던 새야 줄 서 있던 새야. 맞아 맞아. 기억의 저장고에 불이 켜지고 지나간 일들이 어제처럼 생생해집니다. 동화 아보다 더 큰 동화를 짓고 갔어. 맞아. 동화가 뭔지 몰라. 응? 동화가 뭔지 어린이 동화라 생각하죠. 아니 근데 한국 사람도 모를 수 있어. 겨울동자 쓴다는 거 알지? 그거 배추 씻을 때 동네마다 한동에 4세대짜리 있었잖아. 그리고 밥상 쫙 놓고 배추 싹 있어서 옆집 앞집 세 집이 다 막 씻고 수돗물 호수 대고 씻어가지고 김치를 버무리고 버무리 날에 감자 삶아 먹고. 맞아. 맞잖아. 감자 삶아 먹었잖아. 너무 맛있다. 고소해. 너무 맛있어. 그렇게 추억만으로도 금세 배가 부릅니다. 고향 생각이 더 나고 어머니 손맛이 더 깊어지고 정말 저는 꿈 같아요. 오늘 현재 유교와가지고 이렇게 먹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이 집 엄마가 또 음식 잘했어. 아, 그 어머니 생각나니까 이렇게 그냥 네. 자꾸 글쎄 말 얘기도 못 하시는구나. 엄마 생각나지. 엄마 나 돌아가셨고. 아이고 세상에. 돌아가시지 않아도 다 만나지 못하니까 엄마 돌아가시나 같이 여기는 모두 그냥 엄마 그냥 마음속에 이름만 입으로만 엄마지 모두 엄마 못 나니까 아이고 세상에. 그래도 눈물 나는 날보다 웃는 날이 더 많아졌으니 이만하면 잘 살아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말 알아들어요 이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말 알아들을 수 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하우찌 열받은지 yes I understand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쫙 좋은 거 있지. 아팠던 시간만큼 마음은 더 단단해졌죠. 어떤 분들은 이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기대치가. 근데 어디 가도 공짜란 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에 대해서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주어진 환경을 빨리빨리 이렇게 포착하고
이제 거기다가 자기를 이 사회에다 나를 맞춰야 돼요. 나한테 다 이 사회를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렇게 본인들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행복하고 생활이 노력도 혼자는 외롭습니다. 어렵게 내민 그 손, 이제 누군가 잡아줄 차례입니다.